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기술적인 전산 오류가 발생해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뉴욕 벤처업계에서 성공한 CEO로 평가받은 한인이 군 장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 우월주의 국가로 알려진 멕시코에서 200년 헌정사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돼지 신장 이식을 받은 여성이 점차 신장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47일 만에 신장을 제거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 중에서 중국계가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동부 최초로 국기원컵 USA 태권도 토너먼트가 지난 주말 뉴저지 메도우랜드 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 퀸즈에서 뉴욕시 경찰국 경관 2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배터리파크에서 뉴욕시 공무원과 아동 사이에 발생한 언쟁을 녹화한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 뉴욕스톡엑스체인지에서 기술적인 전산 오류가 발생해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투자의 기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의 주가가 갑자기 10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표시되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오전 9시 50분경 시작된 오류로 인해 버크셔 주식 가격은 99%가 급락한 185.10달러로 표시됐고 이에 증권거래소는 즉각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오류 해결에는 2시간이 넘게 소요되면서 오전 11시 45분에 정상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사건 해결 직후 공지문을 발표하며 실시간으로 주식 및 상품 거래와 호가 정보를 감독하는 기구인 CTA에서 가격 범위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약 40여 개의 주식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버크셔 에이주 외에도 금채굴 업체 바릭골드, 원전 설계 업체 뉴스케일 파워 등에서 유사한 가격 급락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버크셔 주식 거래 기록은 4천 건 미만으로 집계됩니다. KBTV 뉴스 길려면입니다. 뉴욕 벤처업계에서 성공한 CEO로 평가받는 한인이 군장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한인 김 씨는 한국의 저명한 농학자의 아들로 알려졌는데요. 김 씨는 혐의가 인용될 경우 20년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는 김용철 씨와 공동 CEO 매건 메신저, 로버트 버크 전 유럽 아프리카 지역 미 해군 사령관 등 3명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A 업체를 운영하면서 해군과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버크 전 사령관에게 퇴임 후 고용을 보장하고 거액의 연봉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맨해튼에 있는 넥스트 점프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자상거래 벤처 업체로 시작해 현재는 기업 문화와 경영 개선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넥스트 점프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군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를 제공했습니다. 해군은 2019년 넥스트 점프와 계약을 해지했고 버크 전 사령과 접촉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2021년 버크 전 사령관을 다시 만났고 버크 전 사령관은 김 씨 업체와 해군과의 계약 재개를 위해 해군 제도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김 씨와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크 전 사령관은 넥스트 점프가 더 많은 훈련 프로그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장성들을 설득해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 계약의 가치를 수억 달러로 예상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이후 버크 전 사령관은 자신의 부관들에게 김 씨 업체와 35만 5천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버크 전 사령관은 퇴임 후인 이듬해 연봉 50만 달러와 10만 주의 스탁 옵션을 받기로 하고 넥스트 점프에 입사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혐의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버크 전 사령관에게 최고 30년형, 김 씨에게는 20년형이 각각 선고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출신으로 1994년 넥스트 점프를 창업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노파이어 정책으로 주목받으면서 존스 합킨스 대가 선정한 가장 건강한 3대 회사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유력 노벨상 후보로 꼽혀온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의 장남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국가로 알려진 멕시코에서 200년 헌정사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세인바움 당선인은 출마 전까지 수도 멕시코 시티 시장을 지낸 일리트 정신입니다. 1억 3천만 명이 살고 있는 멕시코에서 최고 권력의 유리천장이 처음으로 깨지면서 언론들은 이정표적 선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치러진 대선에서 좌파 집권당 국가재생운동 소속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가부장적 마초 문화권으로 평가받는 멕시코에서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후 첫 여성 대통령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로써 모레나는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습니다. 상원의원 128명과 하원의원 500명을 뽑는 총선에서도 모레나 녹색당, 노동당 등 여당 연합이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미국보다 멕시코가 더 빨리 여성 대통령을 선출했다며 이번 대선이 역사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올해 대선은 현지 언론과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 승부의 추가 일찍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여당 지지세 결집이 확연했습니다. 이는 레임덕 없이 임기 말까지 60%대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후광 영향이 크다고 일간 레포르마는 전했습니다. 당선인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정치적 후견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유대계 혈통인 과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셰인바움 당선인은 멕시코 국립자치대에서 물리학과 공학을 전공하고 1995년 우남 에너지공학 박사과정에 입학해 학위를 받은 첫 여성이기도 합니다. 2000년 멕시코 시티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인 후 2006년까지 시 장관을 지내며 온건한 이민정책 추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 공기업 강화 등 현 정부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오는 10월 1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임기는 2030년까지 6년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장기 이식 수술은 수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이 몇 차례 진행돼 주목받았는데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높은 듯합니다. 돼지 신장 이식을 받은 여성이 점차 신장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47일 만에 신장을 제거했습니다. 이 환자는 다시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사 피사노는 유전자 교정 돼지 신장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식한 두 번째 환자로 NYU 랭건 병원은 이 환자가 장기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안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사노는 두 차례의 심장 박동 유지를 위한 기계식 펌프와 돼지 신장 이식 수술 후 처음에는 회복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점차 심장과 신장 기능이 저하됐다고 의사들은 밝혔습니다. 이식을 주도한 로버트 몽고메리 박사는 심장 펌프와 새로운 신장을 모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더 이상 그녀에게 면역 억제제를 투여할 수 없을 만큼 신장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장 생검에서는 동물 대 인간 이식의 가장 큰 우려인 거부 반응의 징후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혈류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NYU 병원은 적출된 신장이 살아있는 사람 내부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돼지 신장 이식을 받은 최초의 환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남성 환자는 이식 후 두 달 만인 지난 5월 초에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이식의 결과로 사망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 대부분 신장이 필요하며 수천 명이 기다리다 사망합니다.
기증된 장기 부족을 메우기 위해 몇몇 생명공학회사에서는 돼지의 장기를 더욱 인간과 유사하게 만들고 사람의 면역체계에 의해 파괴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돼지를 유전자 변형하고 있습니다. 한편 NYU와 다른 연구팀은 돼지 신장과 심장을 일시적으로 뇌사체에 이식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 퓨 리서치 센터가 아재계 미국인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아재계 중에서 중국계가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 기준 아시아계 미국인 중에서는 중국계의 소득 불평등이 1위, 스리랑카계가 2위를 차지했고 한국계 미국인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계 소득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14.8배 더 많이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상위 10%의 한 달치 월급을 하위 10%는 1년을 일해도 벌지 못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중국계 상위 10%는 하위 10%에 비해 19.2배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나 약 20배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계 전체 소득 불평등 격차는 10배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금액으로 따져보면 중국계 하위 10%가 2022년 기준 연간 소득이 $1,500를 기록해 가장 가난한 아시아계로 기록됐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연간 소득의 중간값은 $65,800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국계 상위권은 연간 $200,000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소득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면서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80년 한인 소득 불평등 지수는 9.9였지만 2022년 14.8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계 상위 10% 소득자는 16개 아시아 국가 중 3위를 기록하며 연평균 $169,700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하위 10% 소득자는 16개국 중 15위를 차지하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위 10%는 연간 $11,500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미 동부 최초로 국기원컵 USA 태권도 토너먼트가 지난 주말 뉴저지 메릴랜드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회에는 뉴저지주 60여 도장에서 참가한 1,000여 명의 태권도 사범, 수련생, 학부모들이 함께 어우러져 축제 한마당으로 치러졌습니다. 어제는 4월 11일을 뉴저지주 태권도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합니다. 미동부 태권도 총연합회 주최로 미동부 최초 개최된 국기원컵 대회가 60여 도장에서 참가한 1,000여 명의 태권도 사범, 수련생, 학부모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열린 대회에서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등 6개 주에서 참가한 수련생들은 나이별, 성별, 체급에 따라 품새, 겨루기, 격파, 발차기 등의 기술을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들은 기량과 태도를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 끝에 금, 은, 동메달의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그랜드메스터 박행순 대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태권도의 날 제정을 주도한 공화당 더글라스 스타인하트 상원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전달한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이어서 김의환 뉴욕 총영사,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보로 우뚝을 들 쓸 수 있도록 또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우뚝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소망입니다. 태권도가 제가 볼 때는 K-POP, K-푸드보다 먼저 우리 한류의 원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민간 외교 측면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6월 3일은 뉴저지주 상하원 의회에서 4월 11일을 뉴저지주 태권도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의회 법안 통과 등 공식 제정은 국기원 이동섭 원장과 관계자들, 박동근 명예대회장, 박행순 대회장 등 태권도 관계자들, WTO 케이스 김일선 회장, 그리고 주성배 박사의 기획에 의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동석 국기원 원장은 태권도 지역화 성공과 글로벌화의 부흥을 위해 미주 태권도 원로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나눔과 소통으로 한화됨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순 회장을 중심으로 한 태권도 우리 사범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런 대회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우리 한국에서 출발해서 우리 문화가 세계 214개 국가에 퍼져 있고 무려 태권도 인구가 2억 명이나 되는 놀라운 그런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기원 주최 만 명 참가 대규모 대회를 뉴욕 또는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 퀸즈에서 뉴욕시 경찰국 경관 두 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과 뉴욕시 행정부는 범죄와의 싸움을 선포하고 치안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방복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3일 새벽 뉴욕시 경관 두 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용의자 역시 총상을 입었으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매일 범죄 현장에서 싸우는 뉴욕시경이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월요일 새벽 1시 45분경 뉴욕시 퀸즈 23 에비뉴와 82 스트릿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당시 스쿠터와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그때 19세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두 경관이 그를 추격하자 용의자는 경관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관은 방탄조끼에 총격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방어사격에 나선 경관이 쏜 총에 용의자는 오른쪽 발목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공무집행 중 총상을 입은 두 명의 경관은 엘름허스트 병원으로 이송돼 총상치료를 받은 뒤 오늘 퇴원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배터리 파크에서 뉴욕시 공무원과 아동 사이에 발생한 언쟁을 놓고 한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관광지에서 불법 판매를 하던 이민 가정 아동이 단속 요원에게 잡혀 수갑이 채워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공원 단속 요원이 10대 아동의 불법 노점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수갑을 채우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뉴욕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어제 발생했으며 자유의 여신상 관광을 위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배터리파크에서 12세 소녀가 불법 노점상에서 음식을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원 단속요원은 소녀가 팔던 모든 음식을 압수하고 그녀와 언쟁을 이어가던 중 수갑을 채웠으며 그 과정에서 소녀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망명신청자가 몰려들어 몸살을 앓는 뉴욕시는 연방정부가 망명신청자들에게 노동허가를 줘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망명신청자들이 가족을 데리고 낯선 땅에 왔는데 돈벌이가 없으면 범죄로 빠지기 쉽다며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해당 지역에서 민원 전화 312를 통해 접수된 불법 음식 판매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특히 더운 여름철 불법적인 음식 판매는 위험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아동과 그의 부모가 뉴욕시 공원 단속 요원들의 수차례 경고와 판매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공원 단속국 역시 성명을 내고 관광객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경고 조치를 무시할 경우에는 위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다운페이먼트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노 다운페이먼트 모기지가 재등장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대출자 중 한 명이 첫 주택 구입자이면서 해당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입니다. 자격을 갖춘 주택 구입자는 UWM 업체로부터 1차 모기지로 주택가치의 97%를 받습니다. 나머지 3% 또는 최대 금액 $15,000를 2차 모기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모기지는 이자가 없지만 주택 판매나 모기지 상환 혹은 재융자를 받을 때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나 디폴트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이었던 소비자 지출의 주요 동력들이 한꺼번에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지난 1년 동안 소폭 상승하고 저축률도 1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도 냉각되면서 4월 임금 상승률도 5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인 0.2% 오르는 데 그치면서 국민들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 등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0.2% 증가했고 최근 1분기 국내 총생산 추정치도 하향 조정되는 등 경제가 지난해 깜짝 성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예비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 내역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추진위원회는 현재 건립기금 계좌 잔액은 $61,169이며 회계비용과 주정부 수수료 외 다른 지출은 없었다고 건립기금 수입 지출 내역서와 은행 잔고 증명서를 공개했습니다. 건립위가 발표한 수입 지출 내역서에 따르면 건립위 계좌는 최초 $24,736의 기금으로 시작해 현재 개인과 단체 등 23명이 $37,060를 기부했습니다. 지출 내역은 회계 비용과 주정부에 지급하는 비영리 단체 등록 수수료 등 $1,125 정도입니다. 뉴욕 트럭 운송연합은 교통 혼잡세는 여러 주들 간의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한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MTA와 뉴욕주 검찰 등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트럭에만 승용차보다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도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뉴욕 트럭 운송연합은 교통 혼잡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운전사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업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더욱이 뉴욕시로 들어오는 제품의 상당수가 트럭을 통하기 때문에 상품 가격 인상이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TA는 맨하탄 교통 혼잡세를 6월 30일 오전 0시를 기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